손목 각도가 엄청 편해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민정TV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제품은 사실 리뷰를 하려고 했던 제품이 아니에요. 제가 잘 쓰고 있어요. 아 맞다, 머리 좀 자르지 말라 그랬는데 저거 편집할 때 머리 잘린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어우 이렇게 하니까 되게 감동지네. 그냥 머리 자를게요. 리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좀 이쁘기도 이쁘고요, 작기도 작고 잘 들기도 잘 들고 편해서 리뷰를 하게 된 그런 조금 특이한 제품입니다. 톱은 가정에는 무조건 하나씩 있죠. 없는 집 없죠. 그렇죠. 공구를 몰라도 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에 가지고 있는 게 톱인데 종류가 워낙 많죠. 거드톱, 일반톱, 접톱, 목수톱, 뭐시기 저시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가장 잘 써지는 거는 이게 접이식 톱이에요. 왜냐면 보관과 휴대 때문에. 현재 저는 톱을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바이칼 350ml 톱과 요건데요. 바이칼은 조금 굵고 빨리빨리 캐야 될 때, 요거는 막 쓸 때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입니다. 작죠? 요만하거든요. 코메론에서 나오는 유틸리티 접이식 톱이라는 제품인데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230mm인가 할걸요? 제가 리뷰를 안 하려고 하던 제품이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230mm 정도가 나옵니다. 35mm? 235mm 정도? 참 다이소 줄자도 막 쓰기는 편해요. 그죠? 톱날을 폈을 때는 210mm, 굉장히 짧죠. 그래서 휴대가, 사용이 굉장히 간편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톱들은 다 잘 나와서 다 잘 잘려요. 보관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반 톱 같은 경우에는 WD를 뿌려가면서 녹 안 나게 잘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제품은 장점이 대가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가벼워요. 굉장히 쯧자. 오늘도 내가 키고 올려야 되는데 올리고 키니까 연그람이 나오지. 아저씨들은 오늘은 내가 진짜 가볍네. 근데 159g 나와요. 정말 가볍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고무 그립 되어 있고요. 폈을 때 손잡이도 얇아서 여자분이 쓰시기에도 제가 쓰기에는 너무 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늡니다. 그리고 톱날은 SK4의 탄소강, 당연히 국산이니까 날은 잘 들고요. 그리고 이 해제 버튼이 고무 그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엄청 편하게 잘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막 쓰기에 엄청 편해요. 근데 이렇게만 됐었으면은 저 소개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쓰면서 뭐든 움직이는 거는 손목에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립감이나 드릴로 예를 치면, 드릴로 예를 왜 쳐? 어딜 쳐? 헤드 각도를 신경 쓰잖아요. 손목에 부담이 좀 덜 되게 하라고. 이게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폈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게요. 우리가 하판을 재단을 하면 하판을 자를 때 손바닥에 손이 무조건 닿아요. 안 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장비가 없는 집에서 뭔가 DIY를 하거나 간단하게 캘 때는 밑에다가 뭘 하나 공간 없고, 무슨 말이죠 그게? 끼우다 아닌데? 공구다의 표준어가 뭔가요? 공구다. 공구다가 표준어인가? 표준어인가? 아무튼 이렇게 쓰면은 무조건 걸려요. 왜냐면 하판이 바닥에서 조금만 떠 있기 때문에. 그럼 톱질할 때 번거롭기도 하고 가시도 박히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또 뭐가 장점이냐면 각도 조절이 돼요. 이것 때문에 리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진짜 편합니다. 이 각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 떠있는 각도가 사용하기에 정말 편해요. 이렇게 되면 또 뭐가 편하냐면, 우리가 톱질을 해요. 톱질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썰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모재에다가 갖다 대놓고, 안 썰게요. 갖다 대놓고 여기를 누르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껴지거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썰면 와 이게 정말 편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해요. 이 간단한 요 각도 차이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 그 디테일을 만드는 거죠. 자 오늘 리뷰 끝! 이 아니고 잘 썰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쓰던 거거든요. 그래서 날이 좀 무뎌져서 새 걸로 할까요? 아니요, 요걸로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이 이쁘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짜잔, 색깔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빨간색과 이거는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녹색,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서 조금 감성 캠핑이나 그러죠? 감성. 그렇게 쓰기도 편해요. 이뻐서. 그리고 마지막 금액이 이게 10,000원 초반인가 할걸요? 제가 이걸 13,000원 주고 샀나 그럴 거예요. 쌉니다. 국산인데. 이제 톱질하러 한번 가볼게요. 아이차! 자 만약에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나무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자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썰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살짝만 제끼고 이렇게 하면 손목 각도가 엄청 편해집니다. 하판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썰게 되면 간단하게 손목을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엔 나가는 건 다 잘 나가서 요즘 톱날은 관리만 잘하면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톱의 각도, 이 톱의 각도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휴대성은 덤. 아쉽죠. 오늘은 리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코메론에서 나오는 유틸리티 접이지 톱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